안녕하십니까, 제펄입니다. 여러분들도 드림카가 있죠? 저도 드림카가 있어요. 상상만 해도 너무 즐거워요. 출근할 때는 S클래스로 딱 출근해주고, 주말 되면 911 까브리올레 딱 타면서 그냥 팔당템 한번 조져주고, 그 다음에 가족여행 갈 때는 또 신형 카니발 하이리무진 딱 그 뽑아가지고 가족여행도 가고, 이렇게 세 대를 조합하는 게 가장 지금 제 드림카 조합인데, 아시다시피 드림카라는 게 내 수준에서 못 사야 드림카잖아요. 저도 현재 버리로는 불가능이죠. 일단 특히 결혼해보시고 애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집 대출 나가, 뭐 집에 생활비 나가, 뭐 빚 갚을 것도 많지, 아 막 돈 나갈 때가 산더미여서 그냥 세컨카로 뭐 오픈카나 가자, 뭐 하자, 형 2차로 뭐 하나 사자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진짜로 말이 안 돼. 이거는 총각일 때나 이게 내 수준에서 정말 살짝 무리해서 살 수 있는 차들이 있어요. 그거를 샀을 때 이제 제일 즐겁거든요. 완전 드림카는 너무 비싸니까 못 사지만. 그래서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차들이, 맨 처음에 첫 번째로 벤츠 S클래스 350D 포매틱, 그 AMG 라인으로 된 거. 이거가 지금 이제 가장 사고 싶은 차긴 한데 걱정이 있어. 아, 일단은 뭐 곧 풀체인지가 돼. 두 번째, 이제 BMW X5나 X6, 특히 X6인데 이제 와이프가 뿅간 차죠. 딱 디자인 보고 완전 미쳐가지고, 이거 사자. 내가 씨, 너랑 결혼만 했으면 내가 벌써, 아 나 이런 얘기 하면 안 돼. 일단 X6 그 가솔린 모델. 아 근데 저는 이게 또 전 뒷자리를 많이 봐요. 근데 좀 제가 키도 크고 등치도 있다 보니까 좁은 거가 자꾸 걸리더라고.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후보에 있고, 세 번째는 이제 최근 들어 리뷰하다가 뿅 간 차죠. 카이엔 쿠페. 당연히 좁고 X6랑 뭐 거의 비슷비슷한데, 일단 포르쉐라는 그 네임밸류가 있잖아. 야 그거 무시 못하겠더라고. 나 어디 딱 차 타고 가면서 포르쉐야 이런 느낌. S클래스보다 더 타고 싶기는 해 사실. 네 번째로는 벤츠 2240 카브리올레. 가족이 탈 수 있는 오픈카 있잖아요. 자리 4개짜리 뒷좌석도 사람이 탈 수 있고. 하지만 아 만약에 카시트라도 하나 실으려면 뚜껑 열고 거기다가 싣고 또 문 두 짝짜리에다가, 이게 과연 내가 실생활에서 가능할까? 이건 가끔 한 번이면 거의 출퇴근용인데. 당연히 오픈카를 그냥 내 차 하나 있고 세컨카로 사면 최고긴 한데, 아까도 얘기했잖아요, 돈 나갈 때가 엄청 많아요. 사고 싶은 차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패밀리카가 가능해야 돼. 그리고 나 혼자 운전할 때도 간지 살짝 느껴주면서, 그러다가도 이제 또 일을 나갔을 때도 좀 살짝 느낌 있는, 그 대충 이 종합적으로 어떤 느낌 버무려봐. 이렇게 그런 차. 그래서 또 한 대만 살 수가 있어. 집에 와이프 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. 당연히 이제 제가 원하는 차들 가격대가 거의 다 이제 1억 언저리 요 정도 가격대예요. 당연히 일시불로는 못 사고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서 사야겠죠. 그래야 또 제가 카푸어 대장 아니겠습니까. 저도 사실 잘 나가는 유튜버들처럼 슈퍼카 출고했습니다, 신형차 나올 때마다 저도 삽니다, 아 저 계약했습니다, 풀옵션 계약했습니다, 이런 거 찍고 싶어요 사실은. 근데 어떻게들 그렇게 부자인지 그걸 다 사는지 몰라. 아 나도 그런 거를 막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저 출고해요 삽니다 이런 거 해야 또 컨텐츠 팍팍 나오잖아요. 저는 또 현실 카푸어 유튜버니까 그런 것도 또 쉽지가 않고. 그래서 우리 덜렁이 분들이 제 구체적인 딱 상황을 듣고 댓글로 나라면은 이거 사겠어요, 재벌 형한테는 이게 어울려, 뭐 이런 거 있잖아, 댓글로 좀 달아줘요. 제가 이제 각 차들의 특징을 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듣고 얘기 좀 해줘요. 일단 제가 늘 고민해왔던 차, 벤츠 S350D 4MATIC. 아 이제 곧 완전 구형이 될 차.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은 네임밸류죠. 벤츠보다도 S클래스라는 네임밸류. 그것 하면 끝이잖아요. 제가 늘 리뷰하면서 봤겠지만 저는 승차감을 중요시해요. 허리가 약한 거는 아니지만 난 왜 아프냐, 뒤지겄네 아주 허리가. 승차감 아 대박이잖아 S클래스.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패밀리카도 가능하잖아. 가족도 다 태우고 다닐 수도 있고, 나도 어깨 좀 으쓱할 수 있고, 그리고 하차감도 있고. 박사장님 오셨습니까? 아 예 안녕하십니까. 이런 하차가 뒤진다. 그리고 디젤이다 보니까 또 연비도 좋아. 근데 이건 좀 장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거의 주유소로 안 갈 것 같아 얘는. 한번 풀로 기름 넣으면 한 1000km는 간다고 하니까요. 그런데 단점도 엄청 많아. 일단은 곧 풀체인지가 돼. 내가 또 유튜브를 하니까 이왕 또 차를 사면은 컨텐츠를 찍어야 될 거 아니야. 근데 구형 S클래스 누가 보냐고. 누가 봐? 볼 거야? 볼 거야 안 볼 거야? 안 본다고. 신형을 사야 또 많이 보죠. 그리고 아까 장점이다 단점이 디젤. S 타면서 디젤을 사냐? 나는 타도 탈 수 있지만 주변에서 S인데 굳이 디젤을 사냐? 이런 느낌. 저도 이제 가솔린이 당연히 정숙하고 더 좋은데, 그리고 아직 살짝 내 30대 중반 나이에 사장님 차 느낌 살짝 나죠? 조금? 그리고 작년 연말에 엄청 할인을 했단 말이야. 근데 지금 할인이 거의 안 해. 그래서 나도 지금 폭풍 할인 풀체인지 되기 바로 직전을 기다리는 건데, 그때 갔을 때 매물이 없대요 또. 저는 또 흰색에 베이지 시트를 하고 싶은데 작년 연말처럼 할인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? 아 이런 게 있어요 단점이. 두 번째 X6 가솔린 40i. 일단은 장점은 이 차 나랑 너무 잘 어울려. 이 스포티한 느낌에 거기서 딱 런닝구 하나 딱 근육 펌핑 딱 해가지고 내렸을 때 그 망치가 하나 딱
들고 그 하차가 트렁크 딱 이럴 때 보충제 싹 이렇게 이런 거 X6 너무 잘 어울려 나랑. 그리고 뭐 출력도 당연히 뭐 S350보다 훨씬 잘 나가죠. 막 가솔린에다가 스포티하게 나가고 운전 재미도 있고 그리고 패밀리카로도 가능하고 아직 이제 애가 어리니까. 그리고 컨텐츠 할 게 무궁무진해. 아, 이 차 완전 신형이잖아요. 언제 바뀔지 어떻게 알아. 몇 년간은 울거먹을 수 있어요. 하지만 또 이것도 단점이 있죠. 저는 BM을 사면은 새 차를 사는 기분이 안 들 것 같아 진짜. 왜냐면 BM만 벌써 3대째거든요. 옛날 5시리즈 샀었지, 7시리즈 샀었지, 지금 와이프차 520i에다가 실내가 다 똑같이 생겼어요. 얘나 지금이나. 그래서 시승할 때도 실내 앉잖아요. 진짜 아무 감흥이 안 들어요. 이게 뭐 크리스탈로 도배를 해놓고 해도 별 감흥이 안 들어. 새로운 차 사는 느낌이 안 드는 느낌? 그리고 두 번째 뭐 BM인데 할인이 없어. 하, 이거 X시리즈가 원래 할인이 없긴 한데 괜히 BM 할인 없이 주고 사면 또 뭔가 호구 느낌. 하, 그런 거 느낌 있잖아요. BM은 할인을 얼마나 누가 더 잘 받았느냐가 더 잘 샀다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제가 시승할 때마다 느끼는데 허리가 아파요. 그렇게 막 24회로 도배를 해놔도 왜 허리가 아픈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뒷자리가 좁아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사고 싶은 거는 카이엔 쿠페. 이것도 하, 뒤지더라고. 이거 그때 한번 타봤는데 원래 후보에도 없다가 와 이게 바로 포르쉐인가? 승차감, 뭐 느낌, 뭐 이런 거가 느껴지는 거 뭐 그냥 그걸 떠나서 그냥 이 포르쉐 마크를 내가 자꾸 운전하고 있어서 셀카 찍어야 된다. 이거 셀카각이다. 딱 이거 요걸 하고 싶어. 셀카각. 일단 뭐 장점으로는 네임밸류 1이죠. 그냥 나 포르쉐 탄다. 뭐 뒤에 종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. 두 번째 이제 하차감. 차 어디 사람 많은 데서 딱 문 열고 딱 내려서 선샤인 딱 받으면서 포르쉐 하 이런 느낌. 그리고 친구들한테 자랑. 이건 진짜 남자들이 다 원하는 거다. 너 차 바꿨다며? 포르쉐? 이런 거. 그리고 혼자 탈 때도 너무 신나죠. 혼자 탈 때도 나 이 차 타면은 팔타대 갈 수 있어. 뚜껑만 열려도 썬루프만 열고. 그리고 패밀리카도 가능하지. 가족도 태울 수 있고. 그리고 컨디션 할 것도 이것도 많죠. 하, 이것도 그냥 신형이잖아. 하지만 단점 제일 센 거 있죠. 카이엔 쿠페 한 1년에서 1년 반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스탁 차 살 거 아니면은. 두 번째 이 모든 게 다 무시가 될 수가 있어. 돈이 없어? 너무 비싸. 이걸로 카푸어 컨텐츠를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비싸요 이거는. 아 무리해서도 좀 내가 마음이 심약해져. 그래서 포르쉐는 예산 오버가 가장 커요. 너무 좋은 차긴 한데 그 다음에 4명이 탈 수 있는 오픈카. 그래서 이제 봤던 게 2450 카브리올레인데 내가 언제 오픈카를 타볼까. 아 원래는 40 되기 전에 타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근데 현재 내 삶을 보니까 이 페이스대로 못할 것 같아. 총각이었으면 무조건 샀죠 그냥. 그리고 가족차로 가능하다고 하지만 막상 출퇴근을 제일 많이 할 것 같은데 아 막상 뒤에 사람 태울 일이 있거나 맨날 뚜껑 잘 열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과연. 하, 역시 뭐 장점은 나 혼자 탈 때죠. 한 번씩 뚜껑 가끔 한 번씩 열고 운전할 때 이럴 때 너무 기분 좋을 수 있겠는데 이건 단점이 좀 너무 많죠. 가격대는 제가 나이론가 중에 제일 싸기는 한데 나는 뒷좌석을 앞좌석 의자를 접고 껴타고 한여름에 카시트 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? 옷 다 젖어요 땀 때문에. 그리고 이거를 뽑으면 처음에 좋다가 내 성격상 금방 후회할 것 같아요. 아 뚜껑 잘 열지도 않는 거. 그리고 제일 큰 이유 저는 첫 오픈카는 박스터로 하고 싶어. 이씨 이거 누구 태우던 말도 딱 2인용 이거는 그냥 와이프도 몰래 나 갔다 올게 다 이러고 나 이건 혼자 샤랄라 팔당 때 스타벅스 가가지고 아메리카노 한잔 싹 하고 뒤지지 않아요? 이거 상상 한 번씩만 해보자 진짜. 첫 오픈카는 이제 박스터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요. 옛날부터 사고 싶었거든. 911은 너무 드링크하니까. 제가 나열한 차들이 너무 장단점이 명확하다 보니까 진짜 선택장애가 오더라고요. 딱 한 대를 사더라도 진짜 합리적이고 또 가장 또 저렴하게 샀으면 좋겠고 다 똑같잖아요. 싸게 사고 싶고 나의 욕심도 채워야 되고 가족의 욕심도 채워야 되고 그 와중에 한 대만 뽑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왕 사는 거 유튜브 콘텐츠로도 뽕을 뽑을 만한 차 사람들이 또 즐거워할 만한 차 나도 즐겁고 이런 걸로 좀 골라보고 싶어요. 하지만 못 고르겠어요 진짜. 그래서 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요. 하, 재벌은 어떤 차가 잘 어울린다 이런 거 좀 얘기해주고. 아 그리고 또 새로운 후보 한 두 가지 차 정도가 생겼어요. 볼보가 막 뜨더라고. 이 차 이번에 기사 뜨고 난리 났잖아요. 다 그 연예인 가족이 탔는데 볼보 타고 가다가 역주행 사고로 박았는데도 경미한 사고 요 정도로 끝나고 얼마나 튼튼한 차야. 그러다 보니까 이건 또 내가 가족적으로 마음이 기울더라고. 그래서 아 이것도 좀 예산 안에 들어오는 가격대기는 한데 아 볼보 괜찮기도 해. 하지만 단점이 내가 혼자 탈 때 즐거움 하고 4기통 이런 거 이런 게 좀 걸리더라고. 실물을 보고 와 디자인 뒤졌다 하는 게 있어요. 진짜 뭔지 알아요? 진짜 드려 와 내가 이거를 보고 BMW X7 그것도 40i 특히 뒷모습 말고 앞모습 제대로 본 적 있어요? 대박이에요. 세련된 탱크 같은 느낌에다가 6인승에다가 가족도 태울 수 있고 너무 좋더라고. 차도 잘 나가고 BM 하면 또 운전 재미가 있잖아. 그런데 단점이 이 큰 차를 끌고 거의 카니발 크기보다 더 큰 것 같던데 내가 맨날 출퇴근을 할 수 있을까? 그릴 있는 데가 살짝 그 롤스로이스 느낌도 살짝 나. 나만의 생각인가? 너 돌로 맞냐 또? 휠도 22인치에다가 아 이거 빨리 시승기를 찍고 싶은데 있으신 분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진짜. 돈 많으면 레인지로버 보그를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? 네 없습니다.
그래서 X7으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할인도 없지만 와 너무 좋더라고. 근데 X7이 단점이 또 세요. 지금 주문해도 이것도 한 6개월에서 1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. 40i면 연비도 극악이고 거의 내 제네시스보다 안 나올 것 같아요. 차 무게가 거의 2400kg 이러던데. 하지만 새해 후보입니다. 최근에 일단 제가 고민되는 차는 한 요정도거든요. 한 6개 되나? 당연히 뭐 결정은 뭐 최종은 제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사면은 또 뭔가 같이 사는 기분 들고 동네 형한테 좀 조언해주고 이런 기분 얘기를 듣고 싶어요. 어떤 게 좀 잘 어울릴지 장단점과 함께 무조건 이 차야 이러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보는 중이기 때문에 요약하자면은 당연히 제일 사고 싶은 거는 포르쉐.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요. S클래스도 사고 싶지만 이거는 곧 신형이 나와서 좀 그래. X6 아 BM이라 좀 질리고 뒷자리도 좀 좋고 그래. 오픈카 나중을 기약합시다. 이거 빡스터 살 때까지 보류. 그다음에 볼보 아 혼자 탈 때 재미가 좀 그렇고 X7 너무 크고 다 좋아. 오래 기다려야 되고 또 BM이야. 뭐 사자는 거냐? 그래서 요 정도에서 고민. 아 진짜 장난 아니다. 아 진짜 고민된다. 그래서 여기에 또 제가 나와있는 차 말고도 추천해줄 만한 차 있으면은 또 댓글 좀 달아주세요. 그리고 구독하고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세요. 그리고 여러분 덕택에 또 제가 3만 명을 넘겼습니다. 그래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재밌게 봐주시고 그리고 요즘 또 여러 유튜버들이 다 뭐 여러 논란들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. 이런 거를 보니까 정말 초심부터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빨리 학고를 벗어나서 저도 대형 유튜버가 돼서 이 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런 소리를 좀 듣고 싶네요. 여러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어떤 차가 어울릴지. 이상 지하펄이었습니다.